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또 꽃밭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유, 진짜 갈수록 가지수도 많아지지만 꽃들이 점점 몸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왔더니 꽃이 정말 예쁘게 핀 아이가 있어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꽃인데요. 이게 처음에 심을 때 이름이 없어가지고 산들야생아 사장님도 이거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꽃일까? 그런데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제가 산들 사장님한테 설명하기를 꽃은 패랭인데 줄기를 보면 꼭 후룩수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보냈더니 세상에나 요 보세요. 정말 예쁘죠? 루비 페랭이래요. 요 아이가 루비 페랭이. 아우 세상에. 구독자님,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 이렇게 예쁜 페랭이 보내주셔갖고 요게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다른 걸 또 한 군데 다 모아서 심으시더니 요거는 또 따로 심었어요. 따로. 여기에도 한 포트 있죠? 요쪽에 또 이렇게 있어요. 요걸 왜 따로 심었죠? 다른 건 다 모아서 심으면서 요거를 이렇게 또 모아서 안 심고 요거 모아 심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비 오는 날 요거 한 자리 하나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요거 보세요. 어떻게 페랭이가 요렇게 후룩수처럼 이렇게 피냐고요. 세상에. 요렇게 이쁜 루비 페랭이 보셨나요? 정말 예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여기도 또 예쁜 페랭이가 있거든요. 이거 작년부터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 이게 지금 요만큼만 지금 살아있고 좀 딴 데 또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꽃은 안 폈어요. 세상에. 지금 오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진짜 아주 땅에 붙어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피어있는 페랭이. 요거는 좀 키가 좀 있는 요거는 아마 토종 페랭이일 듯한 것 같아요. 지금 페랭이 잔치랍니다. 요 아이들 꽃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얘도 꽃이, 얘는 지금 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거 올라오는 요 꽃이 지금 처음에 본 미니미니한 그 페랭이인가 봐요. 아주 꽃볼이 곧 피워주려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내일이면 터지지 않을까요? 내일은 근데 제가 절대 못 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냥 요거는 토종 페랭이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예쁘론에서 데려온 페랭이들이에요. 요것도 있죠. 요것도 있죠. 요 핑크색은 지금 또 잘라주면 또 뒤인 아이는 이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있죠? 요렇게 페랭이들이 완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 페랭이. 아유, 거기에 또 이렇게 카네이션까지. 아, 꽃밭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꽃밭에 다시 온 이유는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화분, 또 화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화분에 제가 안 그래도 농분이 좀 필요했었는데 어제 토종 이사장님의 영상에 농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분 정말 필요한데 저 좀 농분에 이 하초 심을 만한 농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추천해 주셨거든요. 여기 지금 안틸리스가 이렇게 땅에 심겨져 있으니까 얘가 자리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얘 보세요. 지금 한 두 뺨 정도 되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 농분에 심어서 늘어뜨려서 심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좀 심고 싶은데 지금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농분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심을 수 있는 화분 한번 볼까요? 요거를 데려왔어요. 화분이 크긴 큰데
그래도 요 아이를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전 진짜 어떻게 되는지. 요거랑 요 화분을 데려왔어요. 여기에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꽁의 비름을 요런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얼마나 예쁠까. 얘가 또 꽁의 비름이 가을에는 또 얘가 물이 들어요. 이게 꽃도 예쁘죠. 요게 물이 들면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화분에 요런 꽁의 비름을 심어보면 어떨까. 요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는 거는 아마 영상에 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 셀카봉이 없어요. 지금 다른 거 가져올래니까 그런 걸 못 가지고 와서 지금 심는 거는 중간중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흙은 지금 요 흙이 지금 여기 밭에 흙이에요. 요 꽃밭에 있는 흙인데 흙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산마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흙도 좋고 여기 이제 재활용 토동인의 흙도 있고 다육이 이제 그 야생화 심으면서 토동인의 흙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면서 제가 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화분 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재활용 흙이 나와요. 흙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요것도 섞어주고 지금 여기에 이제 요 원바이오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 용토 요거랑 섞어서 한번 심어주려고요. 그래서 이 흙이 물 빠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흙이 그냥 보더라도 굉장히 좋죠. 요 가뜩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들 좀 뭔가 영양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원바이오 이렇게 섞어서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깔망을 깔고 난석을 깔아줬어요. 이 난석은 물을 품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바싹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물이 얘가 담고 있어서 혹시라도 물이 고플 때 요 아이의 몸에 있는 그 물이 그래도 수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석을 깔아줬고요. 이렇게 노지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박거름도 조금 줬어요. 유박거름도 조금 주고 섞어볼게요. 지금 흙을 다 이렇게 비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난석 깔아놓은 여기다가 이제 흙을 퍼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포토에 담겨져 있는 꽁의 비름이 지금 세 포트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기 풀분에다 심은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뽑아서 할지 한번 이제 흙이 여기 너무 많아 담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담아놓고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세 포트를 담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포트는 흙이 굉장히 좋은데 요거 한 포트는 이렇게 상토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털다가 다 털지는 못하고 그냥 거의 다 털고 요거 그냥 요 붙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넣으려고요. 그리고 끊어진 아이들 담고 그러면 요 세 포트로 꽉 찰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이렇게 다 담았어요. 다 담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빠진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얘는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잎이 떨어져도 다육이처럼 잎이 떨어져도 얘는 다시 여기서 뿌리가 내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뛰다가 제가 떨어진 아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담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담아버리면 된답니다. 지금 환선을 하니까 불편하니까 다 심고 또 담아드릴게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이제 이게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거든요. 그러면 진짜 요게 꽃피고 물들면 진짜 환상적이랍니다. 요것도 지금 토동인에서 판매하는 화분인데 요게 뭔 화분이라고 하던데 요것도 가격이 2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들고 온 거라서 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꽁의 비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진짜 환상적이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어때요? 화분에 어울리나요? 얘가 지금 워낙에 얘가 몸이 거한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울리나요? 얘가 이 줄기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 결코 저는 분이 엄청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꽁해비름. 꽁해비름 진짜 제 이렇게 심고 심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산들야생아 사장님이 꽁해비름 세포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답니다. 이거에 지금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거 요거 화분이랑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행복한 언박싱 해봤답니다. 이제 종종 요거 보여드릴게요. 꽁의 비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안틸리스가 어떻게 꽃이 피는지. 얘가 지금 조금 시들었어요. 물이 고팠나 봐요. 이제 물 좀 듬뿍 주고 그래서 잘 키워볼게요. 이렇게 꽃 다 심고 이제 오늘 요 아이들한테 마늘하고 바나나 껍데기 담궈놨던 그 액비 꽃핀 아이들한테만 줬어요. 요 아이들, 이 새로 심은 아이들은 지금 영양분을 주면 안 되고 여기 땅에서 활짝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한참 된 아이들 땅에서 이제 여기 땅에 이제 다 잘 자리 잡아서 이 아이들 이제 영양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마늘 물이랑 이렇게 바나나 물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었고요. 새로 이렇게 화분에 심은 아이들은 이렇게 그늘막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햇빛을 발에 쬐면 얘네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늘막에 놨고요. 이제 며칠 동안 여기서 자리 잡게 하고서 나올 거예요. 아침에 심어준 상추. 이거는 그 전에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이 상추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상추들 아삭이 상추랑 요런 상추, 이게 아삭이 상추거든요. 이런 거 35개 이렇게 심었답니다. 지금 옆에 어르신들이 이거 오이 빨리 묶음 해줘야 된다고 성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오면 월요일날은 이제 요 아이들 지지대 이제 박아주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사 제대로 못 지면 안 된다고 성하세요. 이렇게 상추랑 여기 이렇게 가에다가 심을 데가 없어서 그냥 이런 고추 모종 오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그냥 심어줬답니다. 제가 상추 킬러인데 상추 이제 많이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딸기 꽃핀 거 보세요. 이렇게 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때요? 꽃밭이 점점 풍성해진 거 맞죠? 네, 우리 고님들도 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